이번에는 뷰 메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뷰 메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진 뷰를 뭐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끄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대부분 이제 모여 있는 건데, 뷰는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 화면들이 뷰라고 할수 있나요?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하게 툴바에 이제 어떤 것들을 넣고 뺄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있고, 예. 그리고 이제 뭐 클립보드에 있는 데이터가 뭔지, 클립보드에 있는 걸 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좀 편의적인 기능이겠죠. 예, 클립보드라고 하면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 했을 때 네, 메모리에. 카피를 했을 때 메모리상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군요. 네. 그리고 이제 줌 타임, 줌 레벨은 아까 휠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 윈도우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였던 것들을 좀뭐 다시 더 상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. 저걸 쓰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. 저렇게 불편하게. 네,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쓸수 있죠.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막 늘려놨는데 이걸 기본값으로 보고 싶으면 줌 타임에서 노멀로 맞추면 원래 보여줬던 정도로. 컨트롤 다운이 단축키군요. 네, 뭐 그런 정도로 레벨도 마찬가지로 아까 왼쪽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기능이고요. 그리고 이제 포커스, 이건 생략을 하고요. 이건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이니까. 그리고 익스플로러는 이렇게 익스플로러를 내장으로 띄워서. 파일 탐색기를 그 사운드 포지 안에서 열어서 이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군요. 네,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꺼내다가 놓을 수 있고,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을 꺼내다가 넣으면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을 수 있는. 뭐별 기능이 다 있네요. 네. 그리고 타임 디스플레이는 이제 뭐 눈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큰 시계를 놓고,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기능이라고는 하지만 또 굉장히 유용하게 또 쓰일 때는 유용한 기능이겠죠. 그럼 저거 해당되는 거는 지금 어디 있나요? 이 타임라인상에서는 저 밑에 부분 여기 예, 있네요. 여기 타임라인에서는 여기 굉장히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, 제가 좀 지능적으로 착착 달라붙네요. 예, 이게 다 모든 독 기능이 있어서 이런 예. 것들은 다 붙이면 어디든 아. 붙는 뭐 이런 독 기능이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 채널 미터가 중요한 건데, 채널 미터는 사실 이 오른쪽에 이미 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상 있어서 모르는 거지만, 예, 이제 각각의 채널별로 레벨을 보여주는 네, 레벨 기능이군요. 보여주는. 소리의 크기. 네. 그리고 이제 언두 리드 히스토리라는 것도 있어서, 만약에 계속 작업을 반복했을 때 얼마큼 작업을 했는지, 그래서 언두를 얼마큼 할수 있고 뭐 리드를 얼마큼 할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창도 있고요. 이 스펙트럼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은 이제 이 사운드 파일이 얼마나 낮은 소리부터 얼마나 높은 소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, 예를 들자면 아까 벨 소리 나는 것들, 나는 음원 파일을 예로 들어보죠. 기본적으로 이 아웃풋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,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저음이 얼마큼 많이 이 사운드 파일에 들어있고, 고음이 어떤 시간에 이렇게 때려서 고음이 갑자기 높아지는지가 마치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죠. 요새 얘기하는 저음은 뭐 테너의 목소리가 저음이고 네. 소프라노가 고음 네, 뭐 이렇게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따지면, 되나요?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이 파일에 여기 보면 이 타임라인하고 여기하고 비슷하죠. 여기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, 두 번째, 세 번째가 역시 두 번째, 세 번째.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퀀시가 있어서, 여기 보면 아주 높은 고음은 파란색은 없는 소리인데 아주 고음은 없는 거죠.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음이 다 여음으로 깔려 있는 거고,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보면, 살짝 보시면 지금 이 도움말 이 데시벨 표시 때문에 잘안 보일 수 있겠지만, 이게 계산 형태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실제로 소리가
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. 이렇게 계단형으로 살짝 있는 거죠. 예.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역시 이 고음이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 고음들이 약하게 소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형태로 예.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저 시커먼 부분은 아무 소리도 없기 때문에 시커멓게 중간에 표시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여기는 아주 이제 아무 소리도 없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어떤 실제로 이게 실로폰을 연주해서 난 소리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지문이 있다는 것처럼 소리마다 이렇게 뭐 성문이라고 해서 소리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아날리시스트가 있고 예.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체이너는 역시 뭐 이펙트나 툴스 아니면 FX 페이보릿 할 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. 예. 그 외에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리전 리스트라는 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예. 사운드 포즈에서는 특정 위치를 마킹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구간을 마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특정 위치를 마킹하는 거는 마커라는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. 쟤는 어떤 특정 포인트를 네. 어떤 시점을 마킹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을 꼭 표시해야 된다면 왜냐면 이제 두 번째 음이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마킹을 하면 이렇게 마킹이 되죠. 그리고 옆에 리전스 리스트에 추가가 된 건가요? 네, 자동으로 예. 추가가 되고 첫 번째 마크는 이거고 두 번째 예. 마크는 이거고 마커에다 이름을 줄 수도 있나요?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누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저쪽에 타임라인 쪽에서도 예.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? 네, 표시가 저기서도 수정할 수가 있나 보군요. 네, 여기서도 에디트를 해서 저, 결국 제가 젤을 열어주네요. 네,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구간을 지정하려면 예를 들면 제가 세 번째 파일을 세 번째 소리라는 이 부분을 제가 지정하고 싶으면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역시 리전을 선택을 하면 색깔은 좀 다르지만 예.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영역이 지정이 되죠. 예. 그래서 저 위에 꼭대기에 3이 두 번 적힌 것은 네. 여기서 3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. 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기도 보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긴 구간이 그러니까 여긴 4초 4.783초라는 길이고 일반적인 마킹들은 그냥 단순히 시작점밖에 없기 때문에 한 점이기 때문에 엔드가 없는 거죠. 엔드와 랭스가 없네요. 네. 예.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화면을 확대 축소해가면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. 마킹을 한번 해놓으면 예. 이걸 누르면 정확히 원하는 부분에 커서가 이렇게 위치를 할 위치를 시킬 수가 있고요. 예. 여기서도 정확히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마커는 마커 리전은 뭔가 언급돼야 되는 아니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정하는 기능이면서 좀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도움을 주는 기능이군요. 그렇죠.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아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뭐 도움말을 읽어주는 부분이고 뭐 다음 부분은 뭐 편집 툴에 대해서 읽어주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사람들이 이제 이 웨이브폼만 보고서는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즐겨찾기처럼 이렇게 체크를 해놓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저는 궁금한데요. 파일 프로퍼티스. 네, 파일 프로퍼티는 뭐냐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뭐 파일, 파일 위치, 파일 크기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예. 혹시 인코딩이 되어 있다면 이제 뭐 파일 타입은 뭘로 되어 있고 예. 오디오 포맷은 뭐고 뭐 샘플링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. 예. 뭐 이런 정보들은 뭐 제가 네.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 중에 그 음향 이론 수업을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그 기초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군요. 네. 예. 그래서 이상으로 뷰 메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예.